Times. 네, 은근히 비싼 시리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바네즈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진짜 그렇죠.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데, 않죠. 네, 근데 이제 또 가격을 살펴보니 350만원 349만 9천원으로 상당히 꽤 그래도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예요. 메이드 인 재팬 프리미엄급의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시그니처 모델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라리 바실리오, 심지어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된 기타리스트였는데 그 기타가 너무 좋아서 역대 스쿼드 1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당황스러운 결과였죠. 총점이 87.67로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점수. 은총 씨가 총점을 89를 줬고 선생님이랑 제가 87, 87을 줬는데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고 사운드가 좋아서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기타리스트들 대부분 시그니처에 호의적인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높은 확률로 시그니처를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의 진짜 팬이더라도 그냥 기타리스트를 좋아하지 굳이 그 사람의 시그니처를 사서 뭐 자기가 치고 막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또 괜히 내 기타 쳐야지 뭐 남의 시그니처를 쳐 막 이러면 근데 진짜 시그니처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선입견 같은 거? 시그니처는 뭐 어차피 뭐 내가 칠 거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 조금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난번에 라리 바실리오를 보고 나서 와 진짜 갖고 싶다 이 기타는. 그 심지어는 시그니처까지 이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약간 좀 이미지 쇄신을 좀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별명으로 금보라 87.67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게 9월에 했던 마틴 밀러 시그니처 7연. 요게 이제 마토 씨와서 같이 했었는데 79점. 그리고 스콧 르페이지 기억나시죠? 볼리비아 사람이요. 페리페리 마이 폴리피아 폴리피아의 스콜르 페이지 178만 9천원짜리였고요 이게 77점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토씨 함께 와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폴리피아의 티맨슨 시그니처 이것도 가격 같은 가격에 76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이비 브루베이커 제이비 브루베이커 시그니처가 73.67 이것도 마토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스쿼드로 했던 아이바네즈의 괜찮은 시그니처 모델들은 요 정도 점수였고요. 오늘 조시 스미스 시그니처는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기존의 시그니처들하고는 조금 디자인이나 어떤 용도가 조금 특이해 보이죠. 그렇죠. 좀. 조시 스미스라는 기타리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시 스미스. 검색을 해보면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영화 배우 막 너무 많이 떠가지고 아, 이 이름으로 잘 된 사람이 많구나. 잘 되는 이름인가 아니면 그냥 흔한 이름인가 뭐 그런 거죠. 플로리다 출신의 기타리스트고요. 생년월일이 잘 뭐 이렇게 사이트 찾아봐도 구글링을 해도 잘 안 나와 있는데 얼추 그때 뭐 앨범 발매했을 때 몇 살이었고 기타를 쳤을 때 몇 살이었고 이런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아마 예상 80년생 언저리인 것 같아요. 리노캣츠라는 밴드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9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 그 이스트코스트 블루스 씬에서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기타리스트인데 지금은 이제 뭐 블루스락의 거장으로 이제 거의 뭐 대우를 받고 있고 싱어송라이터 이제 프로듀서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일단 테크닉이 너무 깔끔하고 뛰어난데다가 블루스락 재즈 뭐 장르적으로도 아까도 막 치다가 갑자기 컨츄리를 했다가 엄청 락을 했다가 막 쉬레딩 막 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러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비비킹, 조 보나마사, 에릭 존슨, 앤디 티몬스 등 이런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많이 진행을 했던 분이고요. 그 조시 스미스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이 조시 스미스의 시그니처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바디 자체가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슬랩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스트랫형의 기타들이 대부분이었었던데 반해서 텔레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자체도 약간 뭐 락킹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장르적으로 깔끔해 좀 블루스 기타예요? 네 맞아요. 좀 모던하게 정리된 블루스 기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49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모델입니다. 전장 98cm, 무게는 3.73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에는 애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슬랩 바디. 넥은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게 플라 TV야 아니면 플랫 V야 아니면 FLA TV야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 플랫 V인 걸로 그럼 여기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플랫에다가 V 소프트 V 쉐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이무어 덩컨의 플랫 5 픽업이에요. 그러니까 플랫까지 끊어 있는 거니까 네. 플랫 뒤에 TV겠지. 아니 플랫 뒤에 TV가 아니고 플랫 뒤에 V겠지. 플랫 V1이겠죠. 플랫 픽업에 이제 V 쉐입이 적용된 기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왜냐면 우리가 그 막 스타 플레이어 TV 이런 걸 예. 하도 보다 보니까 TV 옐로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TV를 끊어 자꾸 맞아, 기타 맞아, 모델명 맞아, 이런 게 있으면은 플랫 TV가 아니라 그렇죠. 플랫 TV인 거예요. 플랫 V죠. 예, 플랫 V. 어. 플랫 TV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읽히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 봐. 아이바네즈 그렇죠? 소프트 V네. 넥은 플랫 V에 에스테크 우드 원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네, 사용이 되어 있고요. 사인이 좀 거시기하죠. 시그니처가 뭐 기억별? 뭐, 기억별 뭐 이런 네. 오징어 게임인가? 그게 약간 살짝 오징어 게임 느낌. 예. 네. 프레스티지 여기 써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고토 머신 헤드였고요. 너트는 본넛에 42mm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는 모델이죠. 예, 네. 블랙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50mm. 보통 예. 이제 아이바네즈가 뭐 400 예. 언저리가 언저리. 많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빈티지 성향의 기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또 보면 라리 바실리오도 228에서 305mm로 갖고 아, 뭐 마틴 밀러도 305mm. 뭐 대부분 305mm를 갖고 있는데 250mm 조금 오. 둥근 편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1 미디엄 프렛, 프레스티지 네.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뭐 어떤 테크니컬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장르적으로 약간 슈퍼 스트랫 계열의 24프렛 하이 퍼포먼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픽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모어 덩컨의 플랫 5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구나. 이 플랫 이 V 이게 그거구나. 이 5구나. 플랫 5원이고. 뭐. V 그 쉐입 그 네 개 온 게 아니고 그냥 네. 이건가 보다. 근데 네 개서 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플랫을 끊는 건 확실한 네. 것 같아요. 네.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네. 브릿지는 고토 F1803 브릿지고요. 이게 그 인튠 세들이거든요. 세들이 네, 고토랑 아이바네즈에서 같이 디자인을 한 인튠 세들이라 가지고 여기 써 있어요. 홈이 파여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 세들에서 저런 세들이 이런 식으로 줄이 옆으로 이렇게 밀리고 이러면서 네. 톤의 그 튠의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좀 네, 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토네이션을 좀 최대한 신경을 썼다. 네.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괜찮은데요? 선생님은 좋아하실 만한 사운드예요. 예. 확실히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아이바니즈 치고는 참 트윈리볼브랑 잘 어울리네요. 네. 선생님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타네요. 마샬이고요. 대역대가 아주 매력적이네요. 듀얼리스트.
싶어. 좋아요. 네, 아주 알차고 그냥 뭐랄까 잘 말랐어요. 레드라이. 좋네요. 아주 선생님한테 딱인 기타. 마샬 게인. 애쉬 소리도 잘 나고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코러스고요. 오, 와. 확실히 좋다. 사운드가 빈티지하죠. 네. 미들 사운드가. 네. 좋습니다. 참 잘 만들었네요. 네, 아주 취향에 맞는 시기가 왔어요. 은총이가 필요 없는 은총이가 필요 없는 아이 은총이가 안 왔다면 이제 선생님한테 어울린다는 얘기죠 이게. 왜 안 불렀나 했네. 자, 그러면 오늘은 약간 그 은하철도 블루스 한번 해볼까요? 아, 은하철도야. 네, 좀 달리는 느낌의 블루스를. 은하철도 999 여러분 이거 음악 듣고 향수에 젖으신 분들 암 검사 받으세요. 네. 에이제트 시리즈 사시고요. 네. 아 좋네요. 이렇게 오늘 은하철도 블루스로 한번 시원하게 달려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런 기타는 없었다. 이거는 팬더이냐 아이바니즈냐?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그 두 가지의 매력을 잘 섞어놓은 것 같은 아이바네즈의 그런 모던한 깔끔함과 팬더의 그런 빈티지한 매력을 잘 섞어놓은, 그래서 저는 깔끔한 블루스 기타 깔불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드릴게요.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점입니다. 어허.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은 73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74.5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노선인데 디자인에서 약간 호불호가 좀 갈렸죠. 네. 저는 뭐 이렇게 너무 뭐가 없는 디자인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서 좀 깔끔한 매력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좀 그 단순한 심플함에서 오는 그런 미학이 좀 있는 기타죠. 헤드 매칭도 예쁘게 잘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쁜데 그 역시 그 전에 했던 그거보다 그 라리바실리오가 금보라가 너무 날려가지고 네. 얘는 이제 금보라가 아니고 흑갈 흑갈 파이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조시 스미스의 시그니처. 자, 좋은 이름이에요. 네. 유명한 야구 선수, 유명한 농구 선수, 유명한 영화배우 다 있는 네, 그리고 유명한 기타리스트까지 있는 조시 스미스 복 받으실 겁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